장신영 차격 강의로 인성 불활하고 사업 실패가 적지 않은 장신영이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장신영은 2001년 전국춘향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 2006년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촬영 후 지인의 소개로 소속사이사인 위모 씨와 화촉을 밝혔다. 위모 씨는 BOF에서 이사로 재직하다 결혼 직후 퇴사해 사업을 벌였으나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한 측근은 공식적인 결별 사유가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라고 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했다. 이 측근은 위 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가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덧붙였다. 장신영은 최근 아들과 함께 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나서며 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으나 결국 이혼을 택했다. 장신영 소속사 측은 최근 이혼 결정을 내렸으며 장신영과 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권은 장신영이 맡을 것이다. 또 장신영은 이혼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1년 제71회 전국춘향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입문한 장신영은 단아한 외모로 주목받으며 일약 톱스타로 발돋움했다. 이후 MBC 귀여운 여인, 죽도록 사랑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지난 6월 종영된 KBS 1일극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혼녀 역을 열연해 눈길을 끌었다.